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산동구경찰서 행사 1팀장 이승주 경감입니다. 경남경찰청 감찰서 팀장 남상민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남형사님은 몸이 더 좋아지셔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아, 네. 저희 두 번째 뵙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데. 어떠세요? 네. 아, 방송 나간 후에 한동안 뜸했던 동료들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얼굴 잘 나왔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 니 머리숱이 왜 안 나? 좀, 그래,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 딸들이 자랑스러워 해줘서 출연하기 잘했다 싶더라고요. 최고죠. 지난번과는 다르게 오늘도 다른 형사님과 나오셨거든요. 오늘은 제가 형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셨던 가장 존경하는 선배인 것 같습니다. 아, 순경 때부터 형사를 시작해서 형사팀에서만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그러면 진짜 레전드라 불릴만 하죠. 그렇죠. 네. 오랜 시간 동안 형사팀을 또 지킨 이유가 있을까요? 정신없이 사건에 매진하다 보니 계속 행사만 했던 것 겁니다. 후배들한테 그간 제가 현장을 뛰면서 스스로 더득한 걸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요즘도 현장에 직접 나가는 편입니다. 아, 아직도 현장에 뛰어나가신다. 아, 대단하다 정말. 야. 맞습니다. 이 형사님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015년 말에도 이 형사님이 남 형사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상민아, 산으로 가자. 였다고 합니다. 어? 아,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요즘 등산 좋아하는 그 선임들이. 아. 그 주말 등산 어때? 이러면 그거 약간 질타받거든요. 동계축구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015년 10월 마산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 사건이라고요? 무학산 팔보능선 등산로입니다. 51살 이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등산객이 살해됐던 사건인가요? 네, 무학산 증산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 한 분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목이 쫄려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옷도 찢겨있고 하의 일부가 벗겨져 있었는데 수사본부까지 차려졌는데도 몇 달간 용의자 특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매번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30분 늦게 등산을 했더라고요. 상민이는 산악 자전거까지 타고 온 산을 구석구석 다녔고요. 이야, 저 같은 산을 30번을 넘게 가시고. 아, 이게 그 동네 뒷산도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이야, 이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결국 현장에 있던 유류품으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 잡았군요. 그 유류품이 뭐였어요? 피해자의 장갑이었는데요. 수차례 정밀 감식한 끝에 장갑 틈새에서 범인의 땀이 검출된 겁니다. 그걸로 DNA가 특정됐고요. 확인 결과 당시 대구구치소에 차량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 과거 성폭행, 강도 상해 등으로 이미 전과 6범이었고요. 전과 6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 범행에 대해서 좀 뻔뻔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땀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레파토리로 잠깐 도와준다고 만진 적이 있다.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썼는데 일단 남자를 찾아가서 무학산에서 사람 하나 죽였지 않냐. 다 알고 왔다. 그러다 한 시간 후쯤 감식 결과지를 툭 던지면서 DNA가 다 놓았으니까 왜 죽었는지 종이에 써라 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 안 하고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식 결과지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뜨끔했겠죠? 그래서 순순히 자백을 하던가요? 네. 등산을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증을 참지 못해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격하게 반항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흙과 낙엽으로 사체를 덮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뭐야. 야, 나쁜. 아유.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자기 욕구 때문에 살해했다는 얘긴데. 그리고 나서 본인은 구치소에 숨어 들어가 있었고. 아, 진짜. 아, 참 답이 없네. 즐겨봐.
이 채널.